누구나 허브가 들어간 음식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겁니다. 허브를 음식에 사용하실 때는 생잎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잎을 건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허브를 건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로즈마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라벤더네요. 라벤더는 지금 제가 줄기를 잘라서 묶어서 건조를 시킬 거예요. 지금 몇 가지를 자를 건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를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줄기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묶어서 건조를 시키면 물론 식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잎들이 붙어 있어서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자, 아랫부분에 잎들은 모두 다 깨끗하게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제가 끝을 맞춰서 이렇게 잡아가고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은 살짝 벌어지면서 위쪽은 이렇게 키를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해줬더니 만약에 이 부분을 묶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잎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조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묶으시면 좋은데요. 묶을 때 이런 노끈을 그냥 사용하면 생체중이 빠질 때 이게 한두 줄기씩 빠지게 되고 전체 묶음이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둔 상태에서 노끈은 직접적으로 고정 용도로 쓰지 않고요. 제가 고무줄을 사용할 겁니다. 자, 고무줄은 먼저 한 두 줄기나 세 줄기 정도를 이렇게 끼워둔 다음에 여러 번 단단하게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몇 개의 줄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노끈을 줄기랑 같이 넣고서 고무줄을 묶었기 때문에 노끈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당기면 어떠세요? 아주 쉽게 고정이 되어 있고 고무줄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빠지거나 이런 무리수가 없겠죠. 이대로 걸어두면 먼지가 계속해서 묻게 되기 때문에 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크래프트로 된 봉투는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봉투를 이용을 해서 제가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할 건데요. 이 봉투는 자 이렇게 보통 보시면 이렇게 입체로 생겼기 때문에 끝부분을 제가 중심 부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제가 가위로 살짝 가위밥을 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십자 형태로 가위밥을 냈는데요. 자, 손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지시죠? 여기 가위밥을 내는 크기가 너무 크면 자칫 이 허브들이 그대로 아래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노끈 정도만 나오고 여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이 아래 많이 붙어있는 잎사귀까지만 나올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용할 허브의 길이 그리고 폭에 따라서 이 봉투의 크기는 얼마든지 다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준비된 노끈을 제가 아까 구멍을 낸 곳에다가 살짝 밀어주면요. 자, 이렇게 노끈이 나왔네요. 그리고 노끈으로 이렇게 다시 당겨주면 어떠세요? 허브가 먼지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이제 실질적으로 허브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